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다시 건강하게 뵈서 반갑습니다. 뭐 3, 4, 5 기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론하고 기초 이론하고 이제 심화까지 이제 했고요.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쉬시는 동안에 정리 잘 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이번 과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술 과목, 그죠? 문제풀이 이제 서술 과목이기 때문에, 가장 중요한 게, 뭐, 이런 것 같아요. 뭐냐면, 출제자가 내는 의도를, 어느 정도, 정확히,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, 그런 연습을 하는, 그런 이제 시간이다. 이렇게, 이제 6주 동안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고요. 그래서 이제 식품학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 일단 기입형 형태의 문제들을 좀 첫 번째 구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서술 형태의 문제인데 거의 뭐 서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책 보고 쓰는 형태, 책에 찾아서 그냥 쓰는 형태의 문제고.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정말 정리가 되셨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.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출제자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답에 접근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. 그런 쪽에 좀 생각을 가지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뭐 그냥 어차피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고 시작을 할게요. 바로 자 문제 한번 보세요. 기평 문제 예, 뭐 보시죠. 기평 문제. 자 첫 번째로 복수분자막 형성 영역은 대부분 수분이 식품 구성 성분들하고 무슨 결합?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. 그죠? 자, 수소 결합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. 자, 이때 이 수분은 뭐를 이루고 있느냐? 복수 분자층. 그죠? 복수 분자막이니까 복수 분자층을 이루고 있으며 이 영역의 식품의 예로 보면은 뭐 잼이나 곶감, 그다음에 뭐 건포도, 반건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영역에 있는